안녕하세요. 향자랄 향맛집 하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꽤 많은 향기템들을 소개해드렸더라고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좋고 그중에서도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제품들 위주로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가져온 것도 써보니까 향도 좋고 보습까지 꽉 잡았길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환절기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9월이잖아요. 이때부터 스멀스멀 건조함이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이럴 때 보습까지 챙겨서 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핸드크림과 바디 에멀전인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볼게요. 먼저 핸드크림부터 보여드리면 비욘드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예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100ml 대용량인데 제가 핸드크림을 진짜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핸드크림은 되게 자주 사용해도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미니멀한 사이즈를 더 좋아한다면 30ml도 있으니까 용량은 원하는 걸로 골라서 선택해주면 돼요. 써보면서 좋았던 점이 이게 향이 되게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큼직하기까지 하니까 발라도 발라도 계속 사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향은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인데 파우더리한 머스크 향이 메인이에요. 근데 파우더리한 향이 자칫하면 인위적인 느낌이 날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 살냄새처럼 되게 부드럽고 포근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계속 맡고 싶은 느낌이 들었고, 여러 번 바른다고 해서 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살냄새처럼 연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만 좋다고 느끼거나 제 취향만이 아닌 게 이게 클래식 핸드크림 라인업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기도 하고, 실제로 전문 조향사가 만들어내가지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향이에요. 그래서인지 이게 무려 24년도 올리브영 핸드크림 1위를 한 제품이기도 해요. 판매처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그냥 다 1등이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분에 3개씩 팔릴 정도로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올리브영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또 라이스 밀크, 꿀 올리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으면서 특히 좋은 건 성별 제한 없이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향이라는 점이에요. 핸드크림은 페미닌한 느낌의 향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성에게 선물을 할때 애매하다 싶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서 성별 상관없이 선물 주고받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향인데 보습감이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발려지는 게 아니라 체온에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발라보면 겉돌지 않으면서 빠르게 흡수되고 그만큼 보습감도 오래 가더라고요. 너무 꾸덕하거나 유분감이 많은 핸드크림을 쓰면 미끌거리기도 하고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건 그런 건조함 없이 빠르게 보습감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텍스처나 발림성이 워낙 가벼운 편이라 데일리하게 자주 바를 수 있는 점도 좋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이게 9월 올영픽으로 선정이 돼서 두 개를 55%나 할인된 1,800원에 살수 있다는 거예요. 100ml 대용량이다 보니까 원래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할인까지 통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9월 맞이 올영 세일 때꼭 쟁여두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핸드크림이에요. 다음 건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이에요. 바디 제품은 안 맞는 걸 바르게 되면 효과도 적고 피부가 정말 민감한 분들은 트러블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 바디 제품은 향, 보습, 산뜻함 위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구매하는 편인데 이건 비욘드 대표 바디로션답게 향부터 보습력, 발림성, 흡수되는 것까지 다방면으로 괜찮더라고요. 일단 향은 핸드크림과 비슷하게 파우더리한 향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면 완전 자연스러우면서도 포근한 내 살냄새 향을 연출할 수 있어요. 또 발림성도 부드럽고 촉촉한데 이런 가벼운 타입의 텍스처가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촉촉하면서 산뜻한 제형이라 흡수가 잘 되고 그렇다 보니까 보습력도 진짜 좋았어요. 보습력을 강조한 제품들은 대체로 꾸덕한 게 많아서 묵직한 느낌이 강한 게 많은데 이건 살짝 묽은 제형이라서 바를 때도 더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도 그 순간만 좋은 게 아니라 신기하게 다음날 만져봤을 때도 그 부드러움이 잘 유지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바른 직후
94.8% 개선이 됐다는 보습효과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까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스킨미미 콤플렉스라고 하는 피부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조함을 잡으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특히 보습에서는 비욘드만의 비결이 들어가 있는데 빠른 보습, 강력 보습, 오랜 보습 이렇게 3D 보습으로 발랐을 때부터 시간이 지난 후까지 보송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만져봐도 뭔가 부드러움이 유지된 것 같다고 한 거예요. 또 패키지는 이런 펌핑 형태로 돼 있어서 샤워 후 편하게 바르기 좋았고 바디로션처럼 보이지 않는 깔끔하면서 고급진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거기에 500ml 대용량이라 씻은 뒤에 매일매일 사용해도 무난하게 오래 쓸 수 있었고 향이 또 파우더리한데 살냄새 향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이랑 레이어드 하기도 좋았고 향의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는 편이라서 한번 바르면 은은하게 퍼져요. 무엇보다 바르면 계속 맡게 되는 살냄새 향이 나고 누구는 한 번만 맡으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향이에요. 제 코에서 이 향이 계속 머물렀으면 하는 저의 최애 향입니다. 또 이것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물하기에도 좋고요. 가을이나 겨울철 되면 몸부터 건조함이 확 느껴지는데 그럴 때 보습력, 향, 지속력까지 밸런스 좋은 바디로션 찾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향과 보습 모두 다 잡은 비욘드의 대표 제품으로 클래식 핸드크림과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을 소개해봤어요. 이제 무더운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 건조함과 정전기 계절만 남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습 관리 정말 철저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체온으로 녹으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발림성이나 빠르게 흡수되면서 촉촉함을 채워주는 부분이나 보습감이 오래가면서 피부결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분들이 특히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또 향자랄 향맛집 하디로서 좋은 향도 놓치지 않은 제품이니까 이번 9월 올리브영 세일 때 꼭 찾아서 사용해보길 추천해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올게요.